피닉스의 홈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MVP 피닉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 성적을 내놔야 이제 결승 무대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마주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주눅 들지 않고 MVP 피닉스의 천정은 우리다라고 증명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포커페이스의 다섯 명의 선수는 대퍼의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일단 뭐 선수들 한 명 한 명 면면이 이번 시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확실히 네. 본인들의 어떤 가장 잘할 수 있는 전투력 위주의 초반 전투 위주의 경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극대한 힘을 발휘하는 팀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과 이번 주 일요일 더블헤더를 통해서 피닉스의 전승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결승에 올라갔을 때는 피닉스와 또 다전제를 해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네. 아마도 오늘 경기부터 이번 시즌 종료 끝날 때까지 잘 풀린다면은 피닉스의 얼굴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포커페이스와 MVP 피닉스의 경기가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세퍼는 자신의 매력을 충분히 발현하고 발휘하면서 팬들에게 임팩트 있는 장면을 선사하면서 일단은 경기를 끝을 내고 이제 일요일에 있을 마지막 경기, 단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브가 모든 경기를 끝낸 현재 상황에서 이제 모든 팀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수확을 올리면서 이번 시즌 마무리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포커페이스가 적어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줘야 할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 결과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결과물 자체가 MVP 피닉스를 긴장시키고 MVP 피닉스를 위협할 만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늘상 어떤 시도를 했던 간에 결과물이 안 좋으면은 예전하고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MVP 피닉스는 진짜 절대 무적이구나 하는 이런 그 인상만 심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커페이스는 반드시 MVP 피닉스의 어떤 그 연승을 이번 주 아니 그러니까 오늘 경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경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둘 중에 하루 정도는 MVP 피닉스를 잡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승전까지 미뤄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승전에 레이브가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아끼기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단은 이게 정규 시즌 내에서 상대편의 결승 진출이 확정된 가운데 상대편에게 전략 노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만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략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결과 그대로 피닉스에게 또 이 연전, 이 연패한 뒤에 또 레이브와의 경기 분위기 처져서 했을 때는 레이브에게 이길 수 있다라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무엇보다도 뭐 전략, 뭐 경기 내에 풀어내는 뭐 전술적인 움직임 다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분, 마음가짐을 만들려면 피닉스를 한 번쯤은 잡고 가야죠. 그렇죠. 네, 그래야 뭔가 본인들 어떤 좀 분위기 업도 되면서 더 좋은 성적을 얻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조금 전에 끝났던 그 16세 이하의 한국 청소년 그 월드컵에서도 시리아에게 지금 7-1로 승리를 따냈는데, 축구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5-0 이상의 스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경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승우 선수가 그 전 경기에서 만들어내는 흐름 자체가 그 스코어를 연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번 경기부터 포커페이스는 약간 탄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퍼가 좀 꺾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요일 마지막 경기 포커페이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잡는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바라봤을 때 지금 경기와 다음 경기까지 연달아 시켜놔야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더 흐름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MVP를 네. 한번 꺾어봤다라는 이런 측면이 심리적인 엄청난 버프를 줄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그리고 일요일날 경기 모두 다 결승전이다 생각하고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포커페이스, 반면 MVP 피닉스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수를 떨쳐버리면서 조금 전 경기 제퍼와의 경기를 멋지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하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오늘의 마지막 경기의 밴픽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밴픽을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포커페이스와 MVP 피닉스입니다. 이전 경기에 피닉스가 이제 1픽에서 죽음의 예언자를 골랐던 것도 그렇고, 포커페이스도 다이어 3픽일 때는 높은 확률로 죽음의 예언자에 대해서 관심 있어 했었던 지난 경기가 있던 만큼 네. 죽음의 예언자의 그 밴카드만 피닉스 쪽 두 번째 카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전에는 원래 두 팀 간의 대결의 백미는 서로 잘 알고 있는 패비와 마치의 지략 싸움이 밴픽에서 빚어졌는데 네. 그 바통을 이어받은 MP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가 저는 이제 좀 궁금합니다. 네. 포커페이스를 상대로 MVP 피닉스가 평가를 하기에 포커페이스가 우리 팀의 메타를 아주 분석을
잘 하고 그다음에 많이 해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포랩 선수가 그 정도로 이제 포커페이스를 굉장히 MVP 피닉스 쪽에서는 까다로워하는데 그 까다로워하는 것의 결과물을 포커페이스가 벤픽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주게 될까 궁금합니다. 선픽이 피닉스네요. 이러면은 죽음의 연자는 포커 쪽에서 두 번째 벤카드 쓸 것 같고 글쎄요 피닉스가 선픽으로 2호 가져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뭐 동남아에서 치러졌던 ISF 아시아 챔피언십도 그랬지만 2호를 선픽으로 가져오면서 가시메 떼지와의 호흡으로 우승컵을 또 들어올렸고 충분히 포커페이스도 2호를 패비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호에 대한 욕심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미리 다른 대회에서 보여줬던 메타라고 할지라도 상대팀에게 뭐 2호라든가 혹은 가시메 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죽음의 예언자를 줬어요. 네. 당연히 변할 거라고 봤는데요. 네, 일단 파터 사냥골 변하면 죽음의 예언자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얻어내고 있는 피닉스죠. 그렇습니다. 가져왔을 때 엄청나게 이제 팀에 도움이 되는 이런 그 영웅이기 때문에 뭐 큐오가 할 수도 있고 마치가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레이저와 그림자 주술사 두 장을 먹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의외네요. 네. 자 일단 뭐 큐오가 조금 전 경기에서도 상대편에게 비사지에 대한 빈틈만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죽음의 연자를 다시 한번 잡을지도 한번 보겠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레이저. 레이저 그다음에 그림자 주술사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죠. MP가 미드로 간다면 땜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이오의 이점이라면 뭐 레이저와 그림자 주술사가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올 법하긴 한데 네. 죽음의 연재를 선뜻 줬다라는 거에서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의심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런 거 지금 두 번째 픽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네. 일단은 포커페이스의 두 번째 픽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연재를 선뜻 줬다는 것은 죽음의 연재가 테마스를 그 찍고 나서 그 테마스를 바탕으로 타워를 밀려고 할 때 그것을 버텨낼 만한 영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림자 주술사를 얻어를 냈습니다만 네. 약간의 시간을 쓰면서 가져왔던 팀 포커페이스입니다. 근데 MP 선수가 예전에 그 오프레이너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때 MP가 정말 많은 도움을 포랩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MP는 포랩에 대한 어떤 그 실력 자체를 굉장히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벤카드를 보면은 죽음의 예언자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포랩이 들고 올 수 있을 만한 측권과 파도를 잘라내면서 MP는 또 한 번 포랩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의식 속에서 지진술사를 선택하며 세 번째 벤카드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죽음의 예언자와 지진술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닉스는 굳이 영웅 카드를 마음껏 흩뿌리지 않습니다. 좀 아껴놓으면서 막지 않으면 전 경기에서 활용했었던 그 영웅들을 또다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흰술사죠. 이제 흰 선수가 할 거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어 쪽에 뽑히면 좋은 영웅들 그림자 주술사와 시너지가 좋은 영웅은 뭐 미라나라든가 혹은 다이어 쪽에 갔을 때 망령제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로 피닉스의 가장 큰 성장의 원동력은 저는 흰으로 봐요. 흰. 네. 예, 정말 나이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실력이 이게 처음에는 좀 안 늘었거든요. 이게 포지션 변경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근에 흰의 위치 선정이나 스킬 연계 이런 것들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네. 경기 내내. 그리고 빠르게 완성된 완성도가 높은 영웅들의 풀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탈출하는 것도 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 예전에는 그냥 희생당하고는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는 이런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혼자 가서 잡기도 하고 그리고 전황을 바꾸는 포지션 선정을 통해서 팀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이런 그 선수로 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서포터로서 네. 상대편을 물고 같이 가는 논개 스타일도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생존에 남아서 팀에 계속해서 힘을 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힘을 지금 힘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포커페이스의 패비도 거의 이제 서포터로 전향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네. 정말로 분위기가 사뭇 다른 두 개의 서포시죠. 그렇죠. 공격형 네. 패비와 이제 수비형 킨이 되겠는데요. 네. 네, 정말로 두 선수 모두 다 밸런스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힌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습니다만 패비 공격성은 충분히 변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포지션이 어떤 것인지를 상대편이 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그 공격력을 보여주는 탭인데요. 네 번째 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커페이스. 저는 두 팀의 대결을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냥 벤이 그냥 2호가 나올 것 같아요. 두 팀의 대결은.
이게 서로의 대결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 타이밍과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이 두 팀의 드래프트에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2호가 진짜 두 팀이 빚어지는 다전지에서는 무조건 나왔던 게 2호거든요. 네, 사키로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두 팀 간의 대결은 포커페이스가 MVP 피닉스를 분석을 많이 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최근에 이제 MVP 피닉스가 했던 경기를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썼던 메타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데 네. 2호라든가 혹은 아까 언급해주신 가시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 MVP 피닉스가 포커페이스를 상대로 잘 안 쓰던 영웅 조합입니다. 예, 그렇다면 2호를 바탕으로 뭐 예전에 2호 불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2호 얼그럼 전사도 연습했던 적도 있었고 이런데 얼그럼 전사는 잘렸기 때문에 2호를 중심으로 뭔가 메타를 구축해왔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죠. 네. 자 일단 포커페이스는 푸시에 좋은 영웅 두 개는 먹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상대의 영웅을 카운터치는 그런 영웅들로 조합을 할 텐데요. 일단 죽음의 현자와 지진술사 양팀 모두 다 밸런스나 한타대에 좋은 영웅들 구성이라 선뜻 뭘 하나 꺼내긴 약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반을 좀 세게 갈 만한 중반을 안정적으로 넘기면서 뭔가 레이저가 파밍할 때까지 혹은 그림자 주술사가 레벨업을 할 때까지 힘을 실어주는 영웅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성장을 기대할 만한 영웅을 선택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대충 이제 이런 정도의 흐름이면은 오프레이너가 좀 뽑히는 편이거든요. 오프레이너를 설 수 있는 영웅들 세 번째 픽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 이게 포커페이스가 번전 미라나네요. 미라나 자신의 예. 의도를 내비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픽이기 때문에 네. 약간 시간을 썼는데요. 그림자 주술사와의 어떤 시너 를 보내요 미라나로. 네. 2호네요. 네.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가시멧돼지인데요. 네. 오늘은 세 번째 2호 카드인데요. 야 이러면은 여기서 가시멧돼지를 오프가 열렸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거든요. 울면서 그냥 미라나를 서포터로 돌려버리고 지금 MPX 지금 머릿속에 고민이 뭐냐면 이거 아무리 봐도 2호 가시멧돼지가 나올 것 같은데. 가시멧돼지를 우리가 집었을 때 지금 조합과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가져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언급 드린 것처럼 이거는 울면서 겨자 먹는 식이고 마치가 먼저 지금 장군을 외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 멍군을 외치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안 나오던 잘 안 쓰던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잘 안 쓰던 영웅을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영웅을 잘라야 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2호와 조합을 해서 힘을 쓸 만한 영웅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를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죠. 네, 여기서 또 가시멧돼지를 집어버리면 2호 불꽃용으로 우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미라나를 그냥 캐리로 쓰고 2호의 카운터를 디스럽터로 칠 수는 있는데 디스럽터를 가져올 건지 아니면 상대가 2호와 짝으로 잃을 만한 영웅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뽑을 건지 시간이 없습니다. 15초 남았어요. 네. 4키로도 이제 자신들이 잘랐기 때문에 사실 2호가 재배치로 나타났을 때 아예 입을 안 대네요. 네. 이 주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던 가시멧돼지 절대 안 죽는 네, 과충전으로 가시멧돼지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말릴 수 없는 이런 조합이 네. 포커페이스의 네 번째 선택은 상대편 가시멧돼지나 뭐 불꽃용이 아예 젓가락을 대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태업장이로 왔는데 글쎄요 이 선택이 끝까지 포커패스의 힘이 될까요? 다섯 번째 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마치의 의도에 그냥 놀아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가시멧돼지를 먼저 집으면 2호 불꽃용이나 다른 영웅과 조합을 할 게 뻔하니까 밴이 그냥 마치의 생각대로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걸 하겠다 라고 이제 MP는 받아친 건데 저는 이거는 피닉스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 안초밥 안에 와사비가 엄청 들어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집은 그렇죠. 집을 말까를 좀 고민하다가 놨거든요. 네. 레이센의 이제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 벤이 준비되고 있고 일단은 그 상대편의 숙박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 조수사와 짝이 될 만한. 네. 그나마 저는 고대 영혼을 마지막에 포커페이스가 뽑아가지고 역삼을 보내는 게 저는 가장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미라나, 그림자, 고대 영혼, 역삼. 그리고 레이저나 태엽장이가 미드 한 명 가고 세이프에서 메카니즘을 빨리 띄워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갈고리 타이밍에 맞춰서 빨리 한탄을 여는 그러면 그때 2호가 기껏해야 4레벨, 3레벨이라서 2호가 6레벨 이전에 재미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호와 가시멧돼지가 MVP 피닉스가 요즘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시멧돼지는 스킬을 쓸 때마다 적개심이 발동이 되면 평타가 올라가는데 네. 데미지는 올라가지만 공속이 느려서 가시멧돼지가 풀딜이 안 되거든요. 근데 2호의 과충전으로 공속을 올려주면서 그리고 부족한 마나를 채워주고 원래 좋았던 그 지구력적인 체력적인 부분도 2호가 채워주다 보니까 가시멧돼지가 다 때려잡아요.
6대 인간을 배나면서 모든 뱅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커페이스의 선택.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재촉을 받는 포커페이스인데요. 레이저 그림자 주술사 미라나의 선택과 함께 상대편의 의도를 좀 내보냈고 2호 이후에 태엽장애를 잡아내면서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만 원소술사를 선택하면서 마지막 일단은 퍼즐을 마쳤습니다. 이거는 봐야 됩니다. 원소가 세이프로 빠지고 그림자 미라나 레이저가 역삼 갈 수 있습니다. 언급 드린 대로 제가 봐도 이건 역삼을 가야 된다고 봐요. 2호가 있기 때문에 세이프에서 같이 크면 2호는 정글에서 스택과 더불어서 계속 레벨링이 빨리 돼야지만 2호의 박박스라는, 그러니까 6레벨이 빨리 찍혀 본인의 박박스라는 영웅이라서 이번 시즌 전능기사로 일단은 충격을 줬었던 경기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전능기사에 대한 그 연구들이 각각 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능기사를 확 찍어버렸네요. 다시메 떼지 하나로 다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호가 뒤에서 연결을 통해서 마나와 체력을 회복해주고 과충존으로 피해 줄여준 상황에서 반발력과 수호천사를 가시메띠를 또 한 번 살렸을 때는 가시메띠지의 풀차징된 데미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시메띠지의 믿음. 네 번째 픽한 이 마치의 가시메띠지입니다. 마치의 이 가시메띠지에 대한 믿음이 느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 선택 자체가 지금 피닉스의 의도 이 자체가 또 한 번 적중되면서 11연승을 찍어낼 수 있을지 포커페이스의 이 선택 그리고 엠블피닉스의 이 선택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그 향방을 할 수 있는 경기 속으로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페이스가 아마 가시메떼지 2호 경기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 ISF 아시아 챔피언십이 있던 날에 KDL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영상을 진짜 어렵게 구해서 보고 왔는데 아마 못 봤더라면은 이게 진짜 이거 난해한 조합이거든요. MVP 조합이. 네.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에 MVP 피닉스의 흐름을 보면요. 상대편 진영 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깊숙이 와딩을 좀 합니다. 탑 지역의 마치와 레이센, 2호와 가슴의 때도 조합. 이제 마치는 멀티플레이어라는 단어가 그 수식어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포지션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메 떼지는 진짜 별거 없거든요. 들어가서 가시 흩뿌려서 상대방의 어떤 그 전장을 해집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신의 목숨은 2호라든가 전능기사 알아서 이제 저 그 세이브 할 수 있는 영웅들이 살려줄 거니까 팀원을 믿고 돌침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우의 태엽장입니다. 그냥 본인들의 조합을 그냥 완성시키는데 초점을 뒀거든요. 그 선수가. 예전에요. 그 오프레인으로 그 태엽장이가 정말 많이 나오던 시절에는 정말 높은 확률로 미드레인 영웅을 원소를 뽑았죠. 왜 그러냐면 강화톱니로 가두면 그 위에 태양광이 확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 퍼스트 블러드나 6레벨 갈고리탄 장착 이후에는 정말 쉽게 킬을 올리기 좋은 조합입니다. 글로벌 갱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조합이고 반대로 MVP 피닉스는 무난하게만 굴러가서 후반으로 가면은 가시메떼지를 통해서 모든 걸 정리가 가능한 그런 조합이죠. 네. 일단은 뭐 이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는 레이저도 레이저입니다만은 이 태엽장이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MP와의 시너지가 제일 좋은 이런 영웅이니까 팔 맞았어! 맞았어! 레이센! 각도. 네. 야, 이거 좋았네요. 가시메떼지를 노리는 게 아니라 2호를 묶고 2호를 야 끝자락을 노리는. 야, 좋았습니다. 이거. 네. 몸보다 등에 맨 산소통을 노린 듯한. 아, 기가 막힌 그 저격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탑쪽에서 먼저 킬 올리는 성공한 포커페이스. 네. 가시메떼지를 노렸으면은 간당간당하게 잡거나 못 잡거나 그랬을 텐데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진짜 못 잡아도요. 화살이 계속 미드 쪽으로 날아오면은 미드레이너가 정신을 못 차려요. 네. CS 먹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 화살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대 크립 쪽에다가 와딩 해놓고 또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메떼지 2호 조합이 상대편 진영으로 좀 많이 깊숙이 들어갔고요. 이제 미드 지역
미라나도 뒤에 대기 중. 미라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예, 저 정글 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미라나가 원소 노리는 것 같아요. 원소가 예, 이상한데요. 미라나가 예. 아예 없었고 그러면 그참에 원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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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 되지. 네 봤어요 봤어요. 네. MP가 그 계단 위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우회전을 틀었거든요. 예. 예 바로 반응을 해줬고 그리고 페비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미라나 지역으로. 일단은 양쪽으로 지금은 압박을 하는 거죠. 레이센과 아, 나눠져서요. 페비가 이걸 네. 읽었습니다. 예. 아, 중간에 만났는데 만났는데 접점이 없다는 것은 뭔가 안쪽에 있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일단 페비가 어디까지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잡혔죠. 도약이 없기 때문에 네, 길막 화살로 지금은 뭐 근거리에서 맞춰봤자 금방 풀리고요. 아 야, 결국은 네 되게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될 뻔했는데 이걸 레이센이 찾았습니다 그거를.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되는 게 가시메티지 2호가 지금 1분을 넘게 돌아다녔거든요. 네. 레인을 버리고 이게 근데 과연 이득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MP가 잡아낸다면 아 그래서 더 깊은 갱킹을 한번 원했는데요. 여기 일단은 도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네. 마치 빠져나갑니다. 탑지역 여전히 자신의 레인 근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레이저 그리고 2대1이었기 때문에 태엽장이가 아예 레인에서 못 큰 게 아니라 네. 지금 적당히 CS도 먹었고요. 그리고 계속 레인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조금이나마 포커페이스가 재미를 좀 많이 봤습니다. 경기 초반 협장이 유천된 기사인데요. 일단 2호가 지금은 조합된 조합이 탑지역 쪽에서 가시멧돼지와 있기 때문에 저쪽은 그냥 신경 안 쓰고 페비가 전맵을 지금 누비면서 라인을 지금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에 휘말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지금 자기 레인을 좀 지키면서 플레이를 MVP 피닉스 쪽에서는 해줘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일단 탑지역으로는 일단 이동했네요.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 과연 걸리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전기 연결이 가시멧돼지에 걸렸으면 족쇄를 걸어버리면서 레이저가 포차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타겟팅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2호의 레벨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로밍을 이제 그만 다녀야 돼요. 2호는요 경험치를 먹어야 됩니다. 이제 지진수사 미라나가 나란히 미드 쪽을 진동하나요? 강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예 큐오 네 MP 선수가 CS를 너무 못 먹어. 어우 또다시 가시멧돼지가 급격기요. 아 이제 탑 지역의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페루의 태양광태도 떨어졌었고 네. 그래서 미르 쪽에서 지금은 MP 선수가 CS상에서 좀 밀리기 때문에 미라나가 계속 들락날락 해주고 있기는 한데 예, QO가 지금은 죽음의 연자로 지금 CS 수급 잘 해가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소식은 계속 탑 지역 쪽에서 예, 킬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어쨌든 지금 MVP 피닉스가 구사하는 그 메타의 어쨌든 중심이 되는 것은 가시멧돼지와 2호 조합이 돼야 되거든요. 네, 탑도 위험해요. 네, 페비가 또 왔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되면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기분 좋은 아, 네, 장면을 와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와드를 그래도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뒤로 뺀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압박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초반에 기회를 잡고 있는 포커페이스 큐우가 지금 잘해주고 있네요. 네. 이게 달구어진 영혼으로 평타를 높여서 MP가 좀 CS를 먹으려고 하면은 평타 두세 대 넣어놓고 그냥 무덤박쥐로 그냥 달구어진 영혼을 계속 없애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저 큐오 선수가 미드 쪽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의외로 MP가 너무 못 먹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말리면 안 되는데 미라나가 화살도 계속 던져줬고 너무 말렸네요 이거. 네. 대신 미드 지역에 있었던 미라나가 탑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2대 3 구도를 네. 탑 지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가시멧돼지가 두 번 왔던 게 진짜 타격이 컸네요 이렇게 되면. 네. 네. 그리고 이제 탑 지역 같은 경우는 완승을 거두고 있고 또 그나마 저 포커페이스 입장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태엽장이가 바텀 쪽에서 다른 그 레이너보다 다른 오픈 레이너보다 CS를 못 먹은 게 아니거든요. 예, 혼자 네. 지금은 레벨링 하면서 지금 18개 뭐 이렇게 지금은 미드처럼 먹었는데 이거를 그 죽음의 예언자가 퇴마술을 쓰면서 미드를 압박할 때 알고리탄이 6렙이 딱 되면서 찍히고 그게 지원이 돼야 돼요. 아니면 가시멧돼지 2호 쪽으로 태엽장이가 6레벨 되자마자 탑으로 넘어가서 저기를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태양광이 지원이 됐을 때 탑 1차는 일찍 밀 수 있고 상대 주력 코어인 가시멧돼지가 2호를 말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흰 움직임이 진짜 좋네요. 네, 지금 어쨌든 앞서고 있는 레인, 확실하게 앞서고 있는 레인 미드 쪽으로 페비 선수가 계속 찌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미드 쪽을 계속 이제 넘나들면서 상대방 페비가 활을 날릴 때의 타이밍에 맞춰서 미드 쪽을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족쇄 걸리면 어? 네. 족쇄 거리가 걸리면 애매한데요. 일단 한타! 족쇄! 파이오! 마치 못 달려요! 여기 있어! 파충전
넣어도 못 살렸습니다 지금. 태양광까지 제대로 꽂으면서 완벽하게 네. 제거를 했습니다. 자, 갈고리탄. 갈고리탄. 어? 아. 제가 언급드린 팀과 테마술이 되면은 본능적으로 밀거든요 타워를. 그때 6레벨에 맞춰서 태엽장이가 오긴 왔는데 이게 지난번 경기 때 1등 공신이었던 주 선수의 태엽장이의 첫 번째 갈고리탄이 중요할 때 안 들어가네요. 네, 그래도 갈고리탄 맞았어도 뒤에서 힌이 균열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서 예, 죽이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라나가 뒤쪽에 대기. 화살. 아우. 근데 힌이 맞았어. 힌이. 예, 뒤틴이 맞았어요. 그런데 힌. 자, 균열. 너무 균열 죽어요. 균열 맞는다. 야, 야 힌이 잘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네. 아, 그것도 그런데 진짜 MP답지 않은 플레이네요 방금은. 네. 이거를 무덤박지 맞고 체력이 바닥인데 그걸 오! 끝내! 이게 웬! 아! 큐한테 터지고 있습니다. 탑에서 진짜 신내고 있는데 미드 지역이 흔들리네요. 아, 이거라면 죽음의 연자가 빨리빨리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레이저가 템을 갖추는 것보다 죽음의 연자가 템을 코어 템을 갖춰서 파워를 미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드 지역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틈을 타서 전능기사가 이제 네. 버튼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있고요. 제일 믿음직한 구석에서 지금 계속 누수가 생기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MVP 피닉스는 아까 경기 시작 전에 팀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구해는 히어로가 한 명씩은 꼭 있습니다. 네. 지난번 경기에 포랩이 그랬고요. 이번 경기는 물론 경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큐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연막을 사갖고 복귀를 했습니다. 레이센. 자, 안쪽 깊숙한 곳에 상대편, 숲불 쪽에 상대편의 네. 와드가 있고요. 태엽장애가 지금 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급드렸던 타이밍, 미드에서의 갈고리탄은 안 맞았지만 지금 탑으로 가서 갈고리탄을 통해서 가시멧돼지 2호를 또 한 번 브레이크를 잡게 만들고 타원을 좀 빨리 밀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근데 전능기사의 푸시가 지금 벌써 타원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 네, 태엽장애가 고민하다 빠진 거 보니까 그리고 미드 쪽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흰 선수가 다시 왔고요. 자, 화살 지나갔죠. 아, 안 맞았어요. 자, 대신에 미드쪽이 진공사 대속에서 대기 중. 탑 지역은 좋아요. 일단은 팽팽한 상황에서 네. 다시 한번 밀어붙입니다. 아, 태양광이 터졌기 때문에. 신속하여. 뒤에 태양광 일단 뒤에서. 아, 미드가 터지네요. 네.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태양광 뒤에 왔습니다만. 글쎄요, 갈고리탄 맞아도 백업이 없어 못 잡아요. 갈고리탄 백업 지저스틱. 네. 자, 에피는 추격. 뒤에 균열 있나요? 균열? 네. 지진이 멀어요, 지진이. 예. 이거 조금 깊숙하게 큐어 선수가 들어갔다가 빨리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고. 네. 자, 미드가 완전하게 말려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은 잠자코 있는 듯한 전능기사가 바텀 쪽에서 큰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포랩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타워를 밀기 일보 직전까지 제거시켰습니다. MP가 급하게 버텀으로 내려왔습니다만 타워를 버텨내기는 좀 어려운데 결국은 D9 선택. 네. 레이저가 아직도 메카니즘이 안 나왔나요? 없습니다. 이건 증권 안에 뭐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방패까지 완성이네요. 네. 이러면 조합법 남았고. 네. 그리고 한쪽에서 이제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쪽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득을 보고 있었던 탑레인 쪽에서 제대로 된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세비가 전레인을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이득을 좀 취하게 만들어준 이런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탑타워를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이 이기고 있는 레인 쪽에서의 타워를 빨리빨리 밀 필요가 있습니다. 바텀을 내줬기 때문에. 자, 탑 지역 일단은 건물 잠시 강화하면서 버텼고 네. 미드 지역도 강화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네, 태엽장애가 넘어갔죠. 네, 밀 수 있는 그런 구도다 보니까 이게 타워가 빠지면은 삼킬 수 있겠다. 태워서로 밀 수 있죠. 마치 2호. 네. 자, 여기는 막기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지진만 여기 뭐 체력이 워낙 많이 빠져갖고요. 미드 쪽 오히려 태엽장애가 위험할 수 있어요. D9 노리는데. D9 노리다 위험할 수 있다고요. D9 노리다. 네. 아, 이러면 위험하고 여기서 지우가 물렸고 D9 노리다가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박시대로 지우가 너무 잘하네요 오늘. 네. 지금의 연자만 미친 듯이 연습했다 이런 이야기를 경기 시작 전에 나눴는데 앞선 경기에서보다 지금 경기 훨씬 더 지금은 경기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탑 쪽에서 사실 많은 어떤 그 책임을 부여받았던 책임감을 부여받았던 가시멧돼지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런 구도에서 미드에서 다 풀어준 겁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끝나고 나서 더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네. 전능기사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MP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지만 MP는 일찌감치 빠져나갑니다. 영리하네요. 네, 보이는 거 보이니까 바로 이제 넘어가서 그리고 일단 미다스의 손이 있기 때문에 달구어진 영혼 풀어내고 일단은 지금 원소는 정글에 좀 클 생각이에요. 레인이 네.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정글을 통해서 약간 좀 성장을 시키려는 그런 심산이고요. 네. 전능기에서 전멸단검 그리고 유래 신성한 홀을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자, 1경기에서도 저 유래 신성한 홀로 큐어가 재미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능기사가 어느 정도 템이 구비가 되면 그때부터 예, 가시멧돼지와 2호 그다음에 예, 죽음의 예언자 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무조건 한 군데를 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탑 지역 같은 예. 경우 이게 포커페이스가 지금 다른 레인 다 포기하고 왜 탑만 미냐면 타미찬을 밀고 로샨 가려고 여길 미는 거거든요. 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탑 2차를 배마드 타이밍에 맞췄어요. 네. 메칸짐이 나오자마자 지금 겨냥한 게 탑 2차입니다. 탑 2차를 밀고 여기서 계속 상대가 몇 명 있는지 탑 레인에 몇 명이 있는지 크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로찬을 이후에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먹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조명탄을 통해서 그쪽으로 아 뭐 지진술사라든가 또 전능기사라든가 죽음의 연자가 백업을 간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2차는 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으로 탑 선수를 네. 뭉쳐서 이동. 예, 페비의 오더죠 지금은. 네. 예, 바텀 지역 쪽을 밀고, 그다음에 이제 로샤닝을 그래야 바텀 지역 1차 정도는 밀어놔야 이제 나중에 로샤닝을 하더라도 좀 안심이 되니까. 탑 2차를 계속 미는 게 어땠을까 좀 싶기는 한데 전능기사의 백업이 좀 두려웠던 건지 무리하진 않았고. 네. 태엽장애는 여기 있습니다만 혼자 있기 때문에 지금 태엽장애 위치가 확인이 됐다면 지진술사 그다음에 전능기사 아 나머지 이제 페비 아 저 페비가 아니라 그 2호와 그다음에 이제 가시멧돼지는 탑으로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 네. 퇴마술 키고 밀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탑 1차 자 원소술사와 일단 네. 밀어나가 탑 지역 있는 상황 재배치 준비입니다 이게 지금 재배치 준비예요 자 한 번에 갈 수 있거든요 일단 네. 위쪽에 포탈 탔습니다 네. 이동하고 일단 스카이가 먼저 도착 퇴마술은 켰고요. 자 근데 미드로 탔어요 미드로 네 미드로 갔네 예, 미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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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저스 스틱을 묶나요 이렇게 아 맞았습니다 야 이러면은 탑에서 재미를 봐야죠 네 탑을 밀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이거 포커페이스가 갈고리 탄 맞았어요 잡아서 여기 태양광 최대로 꽂혔죠 자 힌두 지금 걸렸거든요 네 아 여기서 두 명 제거 네 미드 쪽을 또 밀고 있는 지저스 스틱을 잡기 위해서 미드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탑에 의해서 탑 1차를 밀고 있던 그 자신들의 영웅이 잡혔네요. 사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탑 쪽으로 만약에 둘이 갔으면은 탑으로 포탈 타고 있었던 영웅들 다 잡을 수 있을 만한 구도이기는 했는데 예, 미드를 좀 지켜야겠다. 그리고 자신이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저와 이제 영웅들이 있는 상황에서 메카니즘까지 있었던 상황이라 무리해서 다이브를 치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드 맞고 탑을 좀 빼라고 사인을 냈을 텐데 그 판단이 약간 늦었고 태엽장의 백업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래서... 경기도 포커페이스가 그 레이브를 잡아냈을 때도 뒤에 판단이 진짜 좋았거든요. 네. 지금 탑 1차가 밀려진 상황에서 뒤에서 버팀목이 없는데 미드 쪽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가시멧돼지와 2호가 미드 쪽으로 이동을 했다면 탑 지역 쪽을 밀고 있었던 영웅이 퇴마술이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를 고수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뺐어야 됐죠. 예, 빼는 게 좀 늦었어요. 예, 확실히 MVP 피닉스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 중요한 건 로샨입니다. 이게 로샨을 포커페이스는 기회만 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짜 여지없이 노리는 팀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탑 지역 쪽에서 MP 선수가 꾸준하게 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로샨에서의 어떤 이점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드 쪽 정도는 지금은 압박을 해서 깨놔야 이제 로샨을 시도하는데 안전하거든요. 네. 네, 탑 다시 한번 올라가네요. 이거 탑에 지금 여러 명 있는 거 보면 바로 로샨 갈 겁니다. 이게 네. 이게 좀 좋은 운영이 아니에요. 피닉스가 이거 로샨 가거든요. 이러면 네, 네 그렇죠.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배마드까지 깐 상황입니다. 지금 MP는 아래쪽으로 합류 중. 자, 그리고 역시 바로 그 방향으로 같이 이동을 하고 지진술사와 더불어서 같이 이동합니다. 자. 이 느낌은 보고 있어요, 피닉스. 네. 그나마 피닉스가 역시나 좋은 컨디션인 건 이걸 눈치를 챘다는 건데 글쎄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못 넘어가나요? 일단 숲 쪽으로 이동합니다. 로샨의 체력은 네. 일단 잡혔고 오히려 위험해요! 달고리 탄 잡혔고! 하지만 지우가 먼저! 뒤쪽 패비 이동! 큐가 너무 잘 커서! 자, 근데 마치 버텼어요! 네, 혼자 퇴마술! 가시멧돼지가 버텼습니다! 아, 그리고 죽음의 여자가 진짜 잘 버텼어요! 네, 잡아내고 그대로 유로 뛰었습니다! 죽음의 여자가 다 터뜨리네요! 스카이, 일단은 뒤쪽으로 충분히
공원에 이동하면서 패스를 거리를 살렸습니다만 MP가 이게 끊깁니다. 이게 가시멘 디아즈 2호가 진짜 무서운 게 아래쪽에서 4명이 때리는데 그걸 버텼어요. 네. 네. 그리고 죽음의 현자가 혼자 들어가서 그것도 지금은 네, 목숨을 살려내가면서 그리고 중간에 젖는 기사의 세이브 때문에 죽음의 예언자를 못 잡았고 네. 아래쪽에 있던 가시멧 돼지가 진짜 다 받아줬습니다. 데미지를 네. 그림에다가 과충전 걸어가면서 지금은 또 아 뜬것도 아, 한번 거꾸러요. 스카이 다시 한번 네 균열 스카이 아이디스 다시 한번 스카이 예 도망가야 될것 같네요 지금은 네. 자 잠시 한번 포레비 시간 한번 버텨줍니다. 아, 그리고 아, 예. 침묵 끌어줍니다. 정화 데미지에 죽네요. 네 침묵 어 그럼 꼬리를 한번 더 뒤에서 지금 가시멧 디아즈가 적개식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플러스가 됐었을 거예요. 네. 게다가 지금은 또 젖는 기사를 가둬버렸기 때문에 젖는 기사를 또 젖는 기사 쪽으로 딜이 쏟아지는 바람에 딜 낭비가 좀 심했습니다. 젖는 기사도 경기 초반에 프리파밍이 됐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단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가시멧 디아즈까지 지금 아 단단함을 맡고 있는 영웅들이 꽤 많이 눈에 띄고 있는 피닉스입니다. 네. 와, 대배치로. 진짜. 야, 이거는 뭐, 네. 야, 무서울 거 하나 하면 가시멧 디아즈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메카즘이 이미 나왔고, 그리고 이제 죽음의 연자가 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 언제든지 이니시를 걸면은 지금 가시멧 디아즈와 그 2호가 어느 방면에서든 날아와서 그 딜을 보태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타기가 너무나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피닉스가 가시멧 디아즈 2호를 썼던 모든 경기 중에는 가장 고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 초반 그 정도로 포커페이스가 잘했는데 네. 아 마지막 그 로샨 앞에서 한타 가시멧 디아즈를 너무 오랜 시간 때려봤습니다만 절대 죽지 않았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스킬 다 빠지면서 일발 그냥 수입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큐오 선수가 잘 커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여러모로 아, 레인 하나는 완벽하게 터뜨리면서 페비 선수가 활동적으로 움직인 거에 대한 성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아 이거는 뭐 미드 쪽에서의 개입도 너무나도 좋았고 네. 가시멧 돼지 아 이번에 팀을 잡아줄 수 있나요? 네. 네. 족쇄 있죠? 어렵네요. 자 메카즘 아 도착합니다. 자 근데 가시멧 돼지를 보레 아 이걸 도망을 쳐야 되는데 뒤쪽에 일단 짚고 죽여 아, 물었나요? 아, 발견했어요. 네, MP 끌어줍니다. 네. 자, 달빛 그림자를 써봤습니다만 네, 위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역 스킬로 잡아냈고요. 네, 퇴마술이 네. 있기 때문에 바텀 2차까지 충분히 노릴만 하죠. 아, 조금 전 전투, 두 번째 전투 계속해서 현실가루도 있었네요. 네. 네,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포커페이스. 탑쪽으로 상대방을 불러놓고 로샨을 먹는 싸움에서 그냥 대패를 해버렸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복잡할 것 같은데 미드라도 좀 깨기 위해서 계속 미드 쪽을 뒤로 봅니다만 항상 한 명이 지키고 있어요. 네. 아 근데 확실히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가시멧 돼지 이호가 이렇게 안 죽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놓고 때렸는데 그게 일단 안 됐고. 말씀드린 대로 테마술에 맞춰서 또 2차까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자 일단 먼저 물어봤습니다. 마취. 네. 네, 가시멧 돼지는 녹을래요. 녹을 수가 없어. 태양까지 네, 어느 정도. 뒤에서 안 걸려요. 안 끝납니다. 예, 아, 도리어. 메카즈. 지금까지. 야, 이거는. 야, 진짜 죽여보겠다고 2호를 변이하고 막 이랬습니다만 결국에는 안 죽어요. 또 한 번 연결이 됐고 메카즘 이후에는 만피가 됐어요. 네. 네. 진짜 불사의 돼지입니다. 이것은 안 죽습니다. 과충전으로 살리고 옆에서 계속 이제 힐 해주고 게다가 젖는 기사까지 그 가시멧 돼지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기 때문에 네. 가시멧 돼지를 이거 뭐 안 때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때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야, 전멸! 자 약화의 오라 때문에 슬로우 걸렸고요. 아 스카이의 슬로우는요 화살일 때 맞았습니다만 일단 스카이가 뒤로 가는 건 길로 한번 막고 있습니다. 네, 일단 스턴에서 더 막히는 상황에서 스카이를 스카이 때리는 지독하게 진짜 결국은 구호천사 구호천사 그리고 잡아내고 율로 다시 한번 띄웁니다. 구호천사 가시멧 돼지 잡아냈죠. 아 이거는 뭐 아 주도 이거는 못 버텨요. 네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주도 긁히고요. 스카이가 다시 한번 골드볼 손에 다시 한번 도착했습니다. 밀어나와 더불어서 지독하네요. 안 죽어요. 뭐. 와 진짜 지금은 측면이 아니라 정면에서 때렸는데도 안다 아 베비까지 네. 아 이거 골드보알로 갔다가 돌아온 거거든요. 자 이번 그 ISF 아시아 챔피언십에 MVP가 바로 이 조합으로 우승한 거 아니에요. 네, 아 레이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킬도 막혔고 네 증명해 주네요. 국내 무대에서도 이 완성도를 또 한번 증명하면서 사실
경기 초반에 가시메 뜨죠. 이호는 말릴 만큼 말린 경기가 이거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살려내는 히어로가 영웅이 항상 꼭 한 명은 있다는 겁니다. 네. 어느 레인 쪽에서 심각하게 말렸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고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절하고 있는 영웅을 살려주는 영웅이 분명히 MVP 피닉스에는 있었고 포커페이스에는 없었다. 이 차이가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결국 사나와 야채까지 든 채로 가시메 돼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덤불 네. 강화를 해도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네, 전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백도를 노려봅니다만 그것 또한 지진 술사에 의해서 막힐 가능성이 높고 네, 네. 이쪽으로 또 아 맞는 거죠. 이러면 네. 계속 밀죠. 계속 네. 밀 거예요. 지금 4대5도 되거든요. 이렇게 디저스 자 무덤박지 배마든 포레몬 잡았습니다만 네 가시멧돼지를 잡을 만한 가시멧돼지를 잡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네, 안 보이면 뒤쪽으로 나와요. 네, 레이저가 거기다가 정전 경계를 꽂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야 이것도 지금은 재배치로 자 만피대소 오죠. 만피대소 오죠. 네 도망갔고 게다가 죽음의 연자는 이속이 빨라서 게다가 율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거든요. 도착 다시 도착 채를 가득 채워서 달려듭니다. 일단 스카이 한번 물고 자 공속이 빠르네요. 세력. 공속이 2호 때문에 공속이 빠릅니다. 예. 스카이 끝났고요. 아, 진짜 아파요. 지금 평탄 거의 300이에요. 300. 지호도 끊겼고 일 하나 띄워서 디저스틱 잡고 안 죽죠. 2호가 또한번 연결을 성공. 패를 끝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 오. 자 람페이지 나와요. 람페이지 안쪽까지 예 적개심 축척 때문에 두 방이면은 막 지금 서포트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요. 아, 네. 지금 사나와 야차의 공속 버프에 2호 연결 공속 버프 그리고 평타가 280이에요 네. 아 이거는 계속 늘어나죠. 가시 뿌리기 쓸 때마다 평타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네.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위치의 주인공은 가시멧돼지가 되는 겁니다. 네. 보합상의 어떤 그 지금 최종 주인공은 가시멧돼지와 2호가 되겠습니다만은 여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뭔가 고전하고 있을 때 QO가 중간에서 든든하게 자신의 역할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해줬기 때문에 게임을 터뜨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QO가 중간에서 밸런스를 못 잡아줬잖아요. 그러면은 탑에서 가시멧돼지에게 많은 어떤 그 책임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시멧돼지가 못 큰 상황에 비관해서 나머지 레인까지 무너졌으면 이 경기 못 이겼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남아있는 타워라고는 탑 2차밖에 남아있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포커페이스 본진 중앙은 좀 많이 밀렸고요. 그 얘기인 즉슨 진짜 MVP 피닉스가 챔피언다운 지난 시즌에 챔피언답고 아시아에서 뭔가 이제 대회에서 우승할 법한 이런 이제 포스를 갖춘 팀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어려울 때 팀을 구하는 선수가 있다라는 거. 걷는 기사까지 더해져서 밀었을 때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막을까 싶거든요. 지옥이죠. 못 잡죠. 언터처블입니다. 뭔가 이렇게 때리고 있긴 한데 도로 달려놨고요. 가시멧돼지 피 차는 거 보세요 그냥.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짜 놓고 스카이 됐죠. 완벽하게 민가를 덮치는 가시멧돼지 11연승. 야 진짜 초반에 말릴 만큼 말렸던 가시멧돼지 요가 결국에는 그 미드로 움직였던 그런 동선이 QO의 뒷심이 됐고 그 QO의 뒷심이 또 한번 가시멧돼지 2호의 어떤 버프로 이어지는 아 끈끈한 어떤 경기를 볼 수 있었네요. 네. 그래도 MVP 피닉스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은 포커페이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가능성이 멈췄습니다. MVP 피닉스 또다시 승리를 쌓는 데 성공하면서 11연승을 마크합니다. 네, MVP 피닉스가 오늘도 무패 행진을 계속하면서 오늘 두 경기로 11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양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수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승 우승에 또 한 발자국 가까워지셨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1경기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첫 번째 경기에서 미드로 비사지가 가고 제퍼가 네. 또 멀리니가 오늘 제우스를 선택하면서 환호성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또 초반에 좀 괴롭힘을 많이 당하셨는데 네. 왓츠 선수가 포그나를 선택하시면서 죽음의 예언자하고 완벽한 푸시 메타를 보여주셨어요. 예. 이번 시즌 마지막 제퍼와의 경기 어떠셨어요? 좀... 네 그냥 아무 느낌 없었어요. 아무 느낌 없었어요? 네 이겨서 좋았어요. 네. 아, 그냥 위협을 좀 평소보다 많이 느꼈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적군이 좀 당황할 정도의 레인
설정을 보여줘가지고 당황했는데 그거 빼고는 그냥 좀 흔들려가지고 아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자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대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MVP 피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계신데 초중반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두 번째 경기도 사실 MVP 피닉스와의 가시멧돼지 2호 조합이 승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십 대회에서도 결승전에서 네. 가시멧돼지 2호 조합으로 우승을 차지하셨는데 오늘은 그 경기보다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초반에 조금 그 2호가 묶였을 때 원래 제가 대신 맞아줘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대신 맞아주면 둘 다 살고 오히려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나무에 껴가지고 제가 네. 비비려다가 나무에 튕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원하는 대로 좀 안 됐던 것 같아서 네,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나와서 얘긴데 이제 얼마 전에 네. 해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셨잖아요. 예, 예. 국내 팬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또 거기 분위기는 어떤지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필리핀 쪽에 약간 도타가 되게 유명해서 되게 많이 열정적으로 팬들이 지지해주는 것 같아요. 네, 필리핀 가가지고 사인만 한 200개 하면 사진만 한 100개 넘게 네, 엄청나게 네. 했던 것 같아서 열정이 되게 부러운 나라였던 것 같고 네, 한국 도타도 빨리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마지막 전승으로 정규리그를 마무리 지실 때까지 딱 한 경기가 남았어요. 네. 또 공교롭게도 오늘 막 경기를 끝내신 포커페이스와 마지막 경기가 남아계신데 네. 포커페이스를 늘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네이브나 제퍼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라이벌이다. 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전승 우승 되게 원하고 네. 감독님이 전승 우승하면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전승 우승을 위해서 다른 경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동기부여가 된 만큼 앞으로 네.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1연승에 성공한 MVP 피닉스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 결과 티어2에서는 몽키 스패너가 티어1에서는 두 경기 모두 MVP 피닉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퀴즈 드려야죠. 오늘의 문제는 티어1 19번째 경기였죠. 레이브와 포커페이스와의 경기에서 정확히 9분 55초의 스코어는 몇 대 몇이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스포티비 공식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답자의 안에 추첨을 통해 KDL 시즌3 번들 아이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타투의 정글 KDL 시즌3 그럼 저희는 9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 티어2의 겟아웃츠와 로템, 티어1의 포커페이스와 MVP 피닉스 그리고 제퍼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